장면 둘. 고양이는 거길 뿐. 게다가 이거는 너무 유명해진 장면이라 다루지 말까도 생각했는데요. 참새는 방학 가나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입부부터 듣겠습니다. 9월 18일 날 3차 남북 정상회담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퓨마를 데려오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냥이는 분노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요. 일단 네, 나는 동물이 아니냐. 고양이가 들어갔죠. 예. 난 뭐 화초냐. 동물임을 부정당한 고양이가 억울했는지 항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학대를 할 수 없어서 동물학대를 한다는 논리죠. 역시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진태 의원과 고양이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이 안 날 수가 없는 말들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이 상황은요. 이런 거예요. 어느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공장장을 우리에 넣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인권침해라서 공장장 닮은 사람을 우리에 넣어왔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장장과 닮은 피규어를 가져왔으면 욕을 안 먹어요. 등신대. 네. 근데 공장장 닮은 사람을 우리에 넣어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동물학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동물을 국감에 갖고 나온 사례는 있었는데 뭐 그건 동물학대를 떠나서 일단 해당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동물을 갖고 온 거였어요. 뉴트리아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아 그런데요. 그 낯선 환경에서 무서워하는 불쌍한 고양이겐 정말 미안하지만 고양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은근히 고양이에 가려져서 이슈가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질투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날 저녁에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그거를 아주 전광석화처럼 사살을 했습니다. 네? 그날 저녁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거는 맞죠? 계속해서 피처링 고양이. 김진태 의원의 논리 구조를 지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그 퓨마에 밀릴까봐 NSC가 소집됐다. 질투했다. 퓨마를 질투했다. 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퓨마를 질투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NSC는 왜 소집된 걸까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입니다. 아, 네, 안녕하셨습니다. 제가 NSC 멤버입니다. 그런 거 없었답니다. 즉 질투하지 않았고 그래서 질투의 모임은 없었고 그래서 질투에 의한 사살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덕질 간사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더 귀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걸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을까? 실제로 사살 판단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소식을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안타까움도 표하고요. 김진태 의원은 이를 총리가 호들갑을 떤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질투에 눈먼 사람은 사실은 김진태 의원이 아닌가.